약간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었다 이거야. 그 모자가 그 모택동 비슷하게 그런 모자를 썼어. 근데 그걸 쓰고서 명동을 나갔는데 두 사람이 와서 남산 정보부이죠. 거기를 갔어. C전차가 큰 C전차가 이렇게 있어. 굉장히 힘꼴이 세게 된 사람이 당신 윤영근 동생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입다물이가 당신 형 인생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인생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묻지 마라. 어느 날 그림을 나한테 하나 가져왔어요. 이 진짜 푸대에 이래갖다가 캠퍼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까만 걸 갖다가 확 내려갔더라고요. 왜 그렇게 쪽쪽만 그리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화가 나서 그랬다. 그 동네 파출소가 있는데 이렇게 그 요주인물로 찍혀 있었어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숙명 사건이 아니었으면 윤 선생이 그림을 안 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 10년 유신 시절에 윤영근 그림이 만들어졌다.
윤형 선생님에게 미술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예술은 심심한 거요. 이러신 거라. 근데 의외로 그 말이 이해가 잘 됐어요. 맛으로 옮기면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아주 잘 드러나서 길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분이 매일매일 해내야 되는 생활하고 관계되는 것으로서의 일. 일을 해요. 밭 깔듯이. 그 다음에 물감이 일을 해요. 아사천하오가. 스며들어가 보는 거죠. 열심히. 어떤 농도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주 단순한 일을 오래 깊이 지속해야 됩니다. 윤 선생은 삶도 그렇지만은 그 그림이 그 사회하고 관계된 거예요. 추상이라기보다 표현주의 성향의 그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어려운 과정. 한국이 갖고 있는 역사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살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마지막에 그림으로 발산이 됐다 이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상철에다가 표피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빛깔이 곱고 뭐 이게 아름답다고 난 생각 안 해. 진리에 사는 거, 진리에 생명을 거는 거, 그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착하게 돼 있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은 아름답게 돼 있어. 내면 세계가 그뿐이에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됐지. 그 사람 사생활 어떻게 좋다 이렇게 볼지 몰라도 인간이 바로 서야 그 작품이란 그 사람의 흔적이니까 본신이니까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한두 장 거짓말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도 쭉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의 품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품격을 가진 것이 가장 좋은 작품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